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을 쓰면서 참 쉬우면 좋을 텐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거죠. 맞춤법이 어렵다, 띄어쓰기가 어렵다, 뭐 아무튼 좀 헷갈린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 헷갈림,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이 한글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뉴스인가요? 한글 상식. 오늘은 문화뉴스에 난 기사, 이것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뉴스. 헷갈리는 맞춤법,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맞춤법 1위, 띄어쓰기. 그래서 최근에 성인 남녀 8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나요? 잡코리아 그리고 알바몬 같이 한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 1위는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뭐 어렵죠. 그리고 이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48%가 이제 띄어쓰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버금가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명해 드린 이 되와 되군요. 무려 43.3%. 그리고 그 다음 3위가 이와 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용히, 뭐 깨끗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왠지, 또 이제 던지, 든지, 그리고 안과 안. 존댓말도 어렵다.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애와 애, 이것도 이제 역시 어렵다. 마치다, 맞추다. 정답을 뭐 맞추는 건지 맞추는 건지 헷갈리죠. 그리고 낫다와 낫다. 시옷받침과 히옷받침 사이에서의 갈등.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이제 기사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정작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순위 안에 든 내용 가운데서 이 던지 그리고 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 안에 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 제목이 좀 알쏭달쏭한 책이죠. 한글문화연대에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무언가 나열할 때는 든지로 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든과 던 구별하기. 나열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이든 뭐 광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좋다. 좀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설악산이든 뭐 한라산이든 이럴 때 이제 든, 이게 나열을 할 때 든을 쓴다는 얘기죠. 든은 든지의 줄임말이다. 든은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파스타든 피자든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처럼 어느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밥이든 빵이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자처럼 이든 또는 이제 이든지로 쓴다. 명사나 대명사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부사어와 문장 뒤에도 이 말이 붙어 나열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어나 문장 뒤에도 붙는다는 얘기인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혼자서 든지, 함께 든지, 가기만 하면 돼. 이왕이면 뭐 함께 가는 게 좋죠. 글을 잘 쓴다든지, 말을 잘 한다든지, 무엇이든 하나는 잘해야 직장 생활에 유리하다. 뭐 세 가지 다 잘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다 잘하기가 힘들죠. 자, 이 든지는 또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어미로 붙어서 나열된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여기 있든지 집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예. 좋든지 싫든지 간에 자식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예. 이건 좀, 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이 즉, 든지는 뭔가를 나열하고 선택할 때 쓰는 말이다. 요즘은 든지보다는 이를 줄인 든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소리가 비슷한 던으로 착각하는 일이 잦다. 그래서 나열과 선택의 의미인데도 파스타든 피자든 밥이든 빵이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따위로 잘못 쓴다. 모두 든으로 고쳐야 한다. 그럼 이제 던을 좀 이제 살펴보죠. 이 던은 던지의 줄임말이 아니다. 깨끗하던 샘물처럼 과거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거나 먹던 밥을 치우고처럼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일을 표현할 때 쓴다. 즉 여러 가지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네요. 과거. 네. 마저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예. 예, 할머니와 사이가 좋으시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사를 하셨다. 예, 참 섭섭하네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먹던 밥에 고기 국물을 조금 부어주셨다. 이왕이면 좀 많이 부어주시지. 예. 내가 먹던 밥에, 예. 든지와 헷갈리기 쉬운 던지는 과거의 일에 막연한 의문을 지닌 채로 뒤의 사실과 연결할 때 쓰는 어미다. 얼마나 덥던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예, 덥던지, 과거의 일이네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 처음 하는 일이 재미있던지 점심 먹을 생각도 않고 있었다. 예, 처음 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예. 여기도 이제 던입니다. 이제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든든지는 나열에. 예,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든든지는 나열에. 던던지는 예, 과거 일에 쓴다고 크게 나누어 기억하면 맞다. 예. 자, 이 정도면 뭐 이제 든든지, 예, 던, 던지. 뭐 이것을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재환의 한글 상식이든 아니면은 예,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든 예, 뭐든 이제 예, 뭐 보거나 좀 읽거나 예, 뭐 이러면은 예, 이 우리말 사용 이 한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애먹을 일은 좀 많이 그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참 그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이런 거는 다 이제 과거의 일. 아,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렇죠? 얼마나 헷갈렸던지, 예, 그렇죠? 얼마나 많이 틀렸던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재환의 한글 상식 오늘은 든지와 던지의 구별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